오빠가 그 사실을 윤예은이나 내 남편한테 말하면 난 죽을 거야. 영숙아. 죽어버리면 그뿐이야. 내가 죽으면 오빠는 죄책감에 시달리겠지? 확 죽어버려서 날 죽인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게 만들 거야. 저기 곧 우리 가족 사진이 걸리겠네요. 어른 되고 결혼 사진은 두 번이나 찍어봤지만 가족 사진은 처음이에요. 진이 100일 때 찍고 싶었는데 애 엄마가 진이 낳자마자 떠나서. 저도 어른 돼서 가족 사진 처음이에요.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셨고 가족 사진 찍을 여유 없이 컸어요. 그래서 재영 씨랑 진이랑 가족 사진 찍을 때 기분 이상했어요. 나도 기분이 묘했어요. 그냥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? 상은 씨한테도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. 중요해요. 나한테 재영 씨 소중한 사람이에요. 고맙습니다. 그렇게 말해줘서. 돈 보고 돈만 보고 당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미안해요.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기 전에 돈을 먼저 봤던 거. 그게 재영 씨한테 평생 미안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잘하려고요. 당신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이한테 더 잘할게요. 재용 씨한테 미안한 마음의 빚 그렇게라도 갚으면서 살게요. 안 피곤해요? 난 피곤한데. 네, 먼저 자요. 난 책 좀 볼게요. 네. 상은 씨한테 소중한 사람이지만 상은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면 어쩌지?